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에 문화예술 계통에서 역주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요. 역주행. 네. 무슨 네. 뜻인 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오래전에 나왔던 음악이거나 드라마, 영화 가운데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 타고 지금 다시 조명을 받고 좋아해주는 작품들을 이야기할 때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도요, 이 역주행 열풍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70대 원로 화백이신데요, 최근 들어서 이분의 작품이 국내 미술계에서 새롭게 재조명되면서 다시 한번 큰 사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를 묵묵히 기다려온 오늘의 주인공,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기존의 관습을 깨는 과감하고 새로운 도전을 뜻하는 예술 용어 전위예술. 이처럼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펼치며 한국 전위예술을 대표하고 있는 이건영 화백. 70대 원로 작가가 돼서야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됐는데요. 충실히 외길 인생을 걸어올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비롯됐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작품에 보내는 차가운 시선과 잘 팔릴 작품이 아니라는 비평에도 묵묵히 견딜 수 있었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2014년 한국현대미술작가 시리즈에 초대돼 6개월간 전시하며 해외 미술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른이 넘어서야 사람들 사이에 작품들이 회자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였다고 고백하는 이건영 장로. 작품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교회를 건축하며 선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감사하며 빛나는 인생 2막을 써내려가는 이건영 장로의 이야기를 지금 마주합니다. 네, 이 자리에 화백 이건용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저 같은 촌사람이 이렇게 좋은 프로에 나왔는데, 이쁘게 봐주시고. 이쁩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최근에 네. 서울로 이사를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방송국 오시기 힘드시진 않으셨죠? 예, 택시를 타는 바람에 편안하게 왔습니다. 편안하게, 네. 다행입니다. 아니, 오랫동안 네. 계셨던 익숙한 지역을 뒤로 하고 네. 서울로 오셨어요. 서울행을 네. 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 가족들도 물론 이제 서울에 있지만은, 제가 활동하면서 화랑이라든가 해외에 있는 미술 관계자들이 만나기 좀 편한 곳으로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사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희가 네. 오프닝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 장로님의 작품들이 국내외 정말 미술계와 젊은 네. 층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희도 한번 함께 감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부탁을 드렸더니 네. 이렇게 작품 하나를 가져와 주셨는데 네, 네.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작품인가요?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신체 드로잉이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바디스케프라고 신체의 풍경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으로 너무 예술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나간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우리의 현실의 장 안에서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현실의 장 안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는 사람의 신체와 그리는 매체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그린 겁니다. 네. 그럼 이 작품의 예. 주제는 지금 뭐를 표현하신 거죠? 예. 일단 주제에 너무 신경을 안 씁니다. 아, 주제 신경 안 쓰고. 네. 왜 그러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색깔과 터치와 이 모든 것들이 네.
우리가 자연을 보는 것처럼 그거 자체로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색감이 너무 지금 예뻐요. 조화가 네. 참 잘 어울리고. 예. 네. 이게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고 그리신 게 아니신 거죠? 아이고, 눈치가 빠르시네요. 예, 화면을 이렇게 놓고 네. 나는 화면 뒤에서 손을 넘겨서 그린 겁니다. 앞에서 그려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네. 뒤에서 지금. 예. 예, 그럴 뿐만 아니라 화면을 또 뒤에다 놓고 그린 경우도 있고. 아예 뒤에 놓고. 예. 방법으로. 이제 예.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전위 미술, 뭐 드로잉,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는 그 최초가 선을 긋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먼저 어두운 검은색하고, 그 다음에 흰색이 자연스럽게 순차를 두고 칠했기 때문에 이제 만난 거죠. 네. 그리고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거고 네. 그런 어떤 자연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됐고 또 배경을 이제 상당히 밝은 붉은색을 썼는데 이 색깔들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제 취향입니다. 그리고 되게 강렬한 느낌이 네. 있어요. 아까는 처음에 뵀을 때 목사님한테 내가 여쭤봤는데 빨간색이 좋죠?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셨는데 네. 저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네.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이제 몸으로 그리는 이제 뭐 예. 드로잉, 예. 전위 미술 이제 예. 1세대시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다양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받아들이고 예. 오히려 너무 정형화된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로운 예. 이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평을 예. 해주시는데 예. 장로님께서 처음 미술을 하실 때만 해도 예. 미술의 어떤 그 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평가들이 예.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도 상당히 질문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참 골치 아파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골치 아파했어요. 네, 네. 꼭 그렇게만 그려야 되는가 그런 걸 갖다가 어려서부터 이제 의문을 가졌는데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제가 이제 작가가 된 다음에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아, 그 친구가 개념 예술을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어요? 야, 그림을 예. 왜 이렇게 그려? 이게 예. 무슨 그림이야? 뭐, 이런 좀 사람들의 예. 비판, 비아냥 이런 것도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비판이라든가 내가 생각한 반대의 얘기를 하고 나를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내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거는 70년대 내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그 당시에 그 사회 너무 경직돼 있는 사회에 우리가 모든 화를 갖다가 촉진하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너무 통제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았고 네. 퇴임금지 위반이 있었고 말 잘못하면 끌고 가고 이제 그런 시대 살았는데 보다 그런 체제와 그런 제도에서 벗어나서 보다 또 본질적으로 그린다는 그 의미가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회화가 탄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만들어낸 뭐 작품이고 또 화법이고 뭐 그렇게 지금은 이제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 가슴에 와 닿는데 처음에 이러기까지 그렇죠.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움이 네.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네. 이렇게 쭉 미술 예술 활동을 하시기까지는 신앙이 좀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어요. 네. 그럼 장로님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그럼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네. 네. 그 설교하고 계시면은 아버님 어떻게 설교나 하고 교회 문에서 들락날락하면서 네. 자세히 이렇게 보고 듣기도 하고 이제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우연히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고, 네. 그랬죠. 아버님은 그런 목사님이셨으면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사모님으로 지내셨나요? 그 어려웠던 일제시대 때 이미 어머님은 저 세브란스 간호사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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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가지고 상당히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아버님 얘기 조금 여쭤볼게요. 장로 예. 아버님께서 예. 그 옛날 참 어려운 시절에 그렇죠. 아주 믿음의 1세대신데 예.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을까? 아마 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설가가 되시려고 그랬대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인문학적인데 관심이 많으셨고 그리고 또 제 식구가 이사 딱 한 번밖에 못했어요. 책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친할아버님께서 양의사였어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이 황해도에 원래는 이제 사셨는데 강원도에도 친척들이 많이 사셨대요. 네. 그래서 해방되기 전에 열병이 돌았는데 할아버지께서 가가지고 치료를 다 해주고 본인이 이제 그 병을 앓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독자신데 친척들이 말렸어요. 가지 못하게. 야, 너마저 가가지고 병이 걸리면 큰일 난다. 네. 독자인데. 그래도 이제 가셔가지고 짐을 정리하시다가 쪽편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네. 네. 그 옛날에는 뭐 요한복음, 누가복음, 뭐 마태복음 따로따로 그렇죠. 이렇게 네. 쪽편 성경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발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시고 그러고 이제 아버님은 이제 목사가 되신 거지. 아, 그러니까 그 할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의 아버님의 예. 그 돌아가신 유품을 정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고. 그렇지. 아. 근데 사실 그때는 모두가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데다가 네.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으면 더 좀 네. 형편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네, 아버님은 좀 성격이 좀 강직하시고 네. 어머님은 이제 간호사니까 깨끗하시고 뭐 그렇지만은 상당히 엄격하시고 네. 좀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상당히 검소하면서도 엄격한 집안에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웬만한 거는 그냥 참아야겠구나 이렇게 혼자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철이 빨리 들은 건가요? 어릴 때부터 내가 말썽 피우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 형제가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이제 사남매인데요. 사남매. 네. 네. 그 둘째 되는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고 네. 네. 그 아래는 이제 여잔데 여동생인데 의상 디자이너고 네. 그다음에 막내가 이제 건축 하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의사셨고 예. 아버님이 이제 목사셨는데 인문학적인 소설을 네. 쓰시려고 했던 분이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형제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 빼놓고 다 이제 이렇게 약간 예술 쪽에 예. 건축이나 의상 디자이너나 이렇게 이제 화백으로서 일들을 하시는데 이 그러고 보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소재가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어릴 네. 적에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미술에 재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어떠셨어요? 글쎄요. 그 재능 같은 거는 제 모르겠고요. 네.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관심이 결국 소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예를 들면 어떤 관심이 그렇게 있었어요? 어릴 적에? 이렇게 그림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6.25 때라든가, 그럴 때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구제 물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칼라 인쇄된 책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직은 이제 칼라
인쇄 같은 게 이제 없었고, 그리고 동양화 전청이 있으니까, 수묵화인데 흑백에 불과하죠. 네. 그래서, 그 구제 물품 속에 나와 있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칼라로 되는데, 그냥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넌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네가 뭘 그걸 들여다보냐. 나는 이제 그림만 본 거죠. 거의 그려져 있는 그림만 네. 보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좀 괴짜였어요. 가끔 어머니가 야, 너 나무 좀 하나 그려봐라 그러면 아, 못 그려요 그래서 나무를 그리려고 하는데 못 그린다고요? 못 그립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넌 그림을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잘 그릴 것 같은데 이제 못 그립니다. 이게 그때 왜 못 그렸나 그랬냐면 네. 야,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 이파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그리나? 좀 괴짜. 디테일하게 바라본 거죠. 네, 그렇죠. 네. 생각하는. 네, 생각이 다른 거지. 네, 그러니까 보통 괴짜.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참새를 그려라 그러면 전기줄에 앉아 있는 참새 뭐 이런 것만 네, 생각하는데 네. 좀 창의적인 사람들은 뭐 참새가 이렇게 벌렁 누워 있는 참새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한쪽 다리만 들고 있는 참새도 있을 텐데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사실 창의적인 건 아닌데 그 장로님은 어릴 적부터 좀 그런 데 남달랐던 것 같아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목사님 같은 분을 제가 만났어요. 이게 참. 네. 어떻게 보면 남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거죠. 소질이 네. 그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런 소년이 자라나서 홍익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실험적인 작품들을 이제 아주 청년 때부터 쭉 네. 그려오셨어요. 네. 이게 그렇다 보면 일반적이지 않고 실험적이다 보면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입견을 네. 좀 갖게 되다 네. 보면 그게 경제적인 부분에도 네.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수밖에 옛날 없는데. 옛날 예술가들은 또 더 배고팠어요. 그렇죠. 예술하면 배고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미술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참 말렸어요. 특히 어머님은 제가 의사 되길 바랬어요. 네. 간호사이기 때문에 네. 의사가 최고지.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왜 내가 의사 되길 바랍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런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지 않냐. 그난 사람을 고친다든가 뭐 이런 일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건방지게 아 어머니의 관심이 그거구나. 제 관심은 좀 틀립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 나의 고집대로 미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당시에는 서라벌 예대 야간부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걸 알려줬나 봐요. 나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등록금도 내가 벌어야겠고 집에서 반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야간부에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우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고집이 있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면은 홍익대학 시험을 봐라. 네. 허락을 해주셨죠. 그러게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참 네. 이제 그 예술을 하실 때 그 시대는 좀 가난하고 배고픈 시대였는데 특히 네.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들이 생기면 네. 이제 가장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는데 네. 나는 좋아서 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이 때때로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거 보면 네. 아, 내가 이 그림을 접어야 되나 이런 뭐 갈등들도 참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장로님은 어떠셨어요? 그 동료들이라든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거가 제일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집사람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는
무엇보다도 제 예술을 제일 첫째로 이해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걸 접는다든가 실망을 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때는 하루에 먹을 게 없어서 두 끼만 먹은 적도 있는데 요즘은 두 끼 먹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일식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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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사람도 많은데 정말 없어서 두 끼 먹는 건 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두 애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가 찢어 준 이 사진 보면은 굉장히 명랑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나는 그때 당시에 생각한 것이 그래 먹을 게 없으니까 두 끼 먹는 거다. 그러나 굶어 죽지는 않는다. 아마 이제 한 끼만 먹을 수 있어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네. 거예요. 워낙에 이제 청빈한 아버님 밑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려운 거에 대한 것은 극복을 자연스럽게 한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 또 교수로서 임용이 또 되셨어요. 네. 근데 그때 교수 임용이 되지 못할 뻔한 사건이 한번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글쎄 뭐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사하잖아요. 어떤 사람인가. 네네. 신원조회. 신원조회라는 네. 걸 이제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퍼포먼스라든가 행위 예술을 통해서 약간 사회 비판적인 당대의 권력자를 비판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많이 했어요. 네. 한 70년대 한 10년 동안에 한 80여 가지를 발표했으니까 굉장히 정밀적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체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작품 할 때마다 기관원들이 자꾸 질문하고 또 제가 다니는 데를 갔다가 두 사람이 교체로 이제 뭐 감독 이렇게 이제 뭐 나를 유행한 적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원조회 때문에 걱정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난 공산주의잖아, 아니잖아. 네.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시고. 네. 저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분이 그 대학에 원로 교수로 계셨는데, 그분의 도움도 받고, 궁극적으로 뭐 잘 조사해 보니까,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래서 어렵게, 또 그 당대의 이제 학장님이 나를 상당히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네. 예, 근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보긴 했지만 그래도 네. 조사해 보니까 네.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하던 교수가 임용이 되셨어요. 네. 정말 교수가 되면 이제는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본인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제자들을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학문으로만 대하지 않고 영적으로 네.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시고 그러다 보면 전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젊은 학생들에게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대학으로서 불편하게 군 거는 탈춘반 지도교수로 10년 동안 한 겁니다. 가끔 불러가지고 자기 신세 자기가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총장님도 불러서 얘기할 때가 많았고 학장도 그렇고 그래도 꾸준하게 그 역할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서클 안에서 지도교수가 있으면 그 서클이 해체되거든요. 그걸 꾸준히 해왔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왔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이고 또 동안이고 그러니까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아버님 나보다 더 늙은이거든. 피해자가 막 끌어안고 막 이러니까 네.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정도로 네.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았고 네. 생활하기 불편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게 했죠. 네. 그래서 한때 그 미술과 교수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뭐야 많이 이제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제가 했어요. 참 장로님 잠깐 얘기 들어봤지만 지금까지는 좀 기복 없이 신앙생활을 좀 쭉 잘 해오셨던 것 같은데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로님의 삶을 바꾼 뭔가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도 네. 있으셨나요? 그 어려움이 많았죠. 좀 갈등도 있고 네. 그렇지만은 그 가정적인 그런 분위기 안에서 목회자 집안 안에서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한때는 이제 6.25 때 같은 데는 제주도까지 피난을 갔지만은 소록도에 아버님이 거기서 또 목회를 또 했어요. 네. 문득병자들이 많은 데 아니에요. 네. 어머니는 이제 내방 모으시는 거예요. 딴 데로 가죠. 이제 그런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봤는데, 상당히, 마음속으로는 어려움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나에 대해서 알 거라는 것도 알고, 이제 그랬는데, 한번 어느 집회에 한번 참석을 했어요. 네. 그런데 내 제자도 오랬는데 거기에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집회하기 전에 악한 귀신들을 내 쫓아야 된다고 기도를 하면서 물러가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섰던 사람들이 뒤로 벌렁벌렁 나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는 좀 약간 쇼끼가 있다. 나는 그래도 명색이 교수고 그런데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다리에 단단히 힘을 주고 네.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겁이 와락 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창조물들이 거기에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렇다는 거는 알았지만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실존하고 계시다는 걸 갖다가 느끼는 순간이었죠. 네. 그냥 겁이 버럭 났어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정말 창피할 정도로 울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집회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집으로 이제 왔는데 야 내가 너무 울었지 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 때문에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 그 뭐 운 건 좋다 근데 내일 집회는 안 안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창피하게 울었어요. 예. 그게 말하자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에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네.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임을 깨닫고 그러면 대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자기를 다시 한번 드리잖아요. 장로님은 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뭘 약속하고 드리게 되던가요? 아버님이 해외에 교회를 20개 세웠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네. 저는 20개 아버님이 세웠으니 한 10개 세워야겠다. 네. 그 마음을 제가 먹었어요. 네. 그러고는 그것을 사실 안에서 서원하는 글을 썼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몇 개라고 쓰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그 숫자가 안 써지는 거예요. 10개라고 써야 되는데. 네, 네, 그래가지고 겁이 또 불어난 거예요. 네. 아, 내가 무슨 10개 세우면 5개 세워야겠다. 그것도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장난기가 많거든요. 어려서부터 또 좀 그렇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50개 세우겠습니다.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50개가 돼요. 10개는 안 써지는데 50개라고 금방 써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건 의심 없이 좀 믿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실존하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시고 또 네. 그렇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서원도 네. 하시고 그렇지만 현실은 네. 환경은 확 바뀌진 않잖아요.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잘 아시네.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국립대학 교수의 월급이라는 게 사립대학 반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연구비를 받아야나 뭐 좀 좋은데 예, 우리가 이제 인문 딴 무슨 과학 뭐 이런 것처럼 뭐 연구 과제가 있어서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없고 예술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한때는 머리가 막 빠졌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는 그걸 쓸어버리는 게 이제 아침 하는 일이었는데. 네. 그 머리카락을 줍다 보니까 모으게 되고 그게 작품이 되더라고. 네. 또 새롭게. 네.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가 초대 개인전을 6개월 동안 최장으로 가졌는데 네. 그때도 출품됐습니다. 네. 머리카락 작품이. 내 안에 있던 작품이 세상으로 나가서 빛을 보게 되고 대중들에게 이제 좀 어필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예. 좀 이제 좀 저희가 볼 때 좀 늦은 나이에 네. 네? 예, 작품의 세계가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쯤입니까? 물론 이제 그 이론적으로나 또 그다음에 이제 화단 평론가들이나 이런 전문 영역 안에서는 저를 인정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은 대중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글쎄 이 방송 내 재원으로 쓰여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친 짓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제가 6개월 동안 전시를 하면서 네. 그 기간에 해외의 미술 관장이라든가 전문 큐레이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보면서 이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작가가 묻혀 있었냐? 나는 묻혀 있지는 않았는데 자기들이 안 본 거죠? 네, 자기네들이 몰랐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때 이제 도록을 만들어 놓은 제 전집이 있었는데 그게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국내 사람 할 거 없이 해외 사람 금방 다 동의 나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로소 한국의 큰 갤러리가 해외에 큐레이터를 모시고 군산까지 나한테 찾아오는 일이 생기고 네. 해외에서 전시를 해가지고 고가에 팔리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야
그 미친 사람의 그 작품이 세계적으로 떴다. 이제 이런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네. 하도 머리가 많이 빠진다. 머리가 교회 50개 건축하라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70대 누구보다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가 되셨어요. 네.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때 성공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 한 번쯤 가져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제 아침까지는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밤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제 여러 생각해봤는데 젊어서 내가 정말 성공했으면은 그게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저한테 최선의 방법을 쓰셨다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농담인데요. 그 네. 유명한 세계적인 그 미술 작가들이 네. 그 작품이 일찍 뜨면 단명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오래 쓰시려고 그렇죠. 장모님을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배제 동창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50개 세운다며? 그래, 그렇다. 야, 너, 이거는 참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야. 딱, 이랬더니, 자식이 머리가 좋네. 넌 한 200세 될 때까지 천천히 세워라. 그래서. 네. 아니, 그럼 지금 그 50개 네. 작정한 교회가 몇 개 세워졌습니까, 해외? 지금 군산에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막 네. 30개 세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20개를 더 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열심히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그게 전부라고는 좀 생각 안 하거든요. 부분이다. 그럼요. 한 네. 부분이다. 네. 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니까 네. 50개 세우는 건 걱정 안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작품도 이렇게 뭐 인기를 맞습니다. 얻고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해 주시니까. 참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어떤 작품들이 또 나오게 될까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네. 새롭게 와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집사람이 자꾸 아프리카 음물 파는데 협조해야 된다고. 그 큰 기관에 협조도 지금 몇 번 했고요. 네. 또 우리 강변 교회에도 제가 이제 좀 그랬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작년 12월 달에는 남아공화국에 갔다 왔어요. 네. 그 케이프타운 있는 네. 거기. 12월, 1월, 2월 달은 흑인들이 배고픈 달이더라고요. 백인들이 휴가철이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얘기대로 먹을 걸 곡식들 나눠주고 네. 아주 그냥 거기 흑인 애들 그 눈이 선해요.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귀여운 정도로 맑죠. 예, 예. 그리고 그 흑인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네 땅이나 마찬가지인 데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원망도 있을 텐데 그렇게 서운하고 그래요.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고요. 교회 세우고 싶고 그리고 우리 그 강변 교회에서 이번에 러시아 쪽에 거기 선교 갔다 왔는데 거기도 돕고 싶고 그리고 제가 CBS에 여기 출연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헌금해야겠다고 그렇게 네. 네.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겐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해줘. 네. 네. 아유, 이렇게 오히려 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예. 육신의 나이는 먹어가지만 영적으로는 더 젊어지고 그렇죠. 건강해진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선명함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네,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의 마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같이 출발을 했지만 누군가 앞서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불안하고 네. 좌절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이 현대인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뭐 한 가지 일을 오래 못하거나 또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는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속담에 잘 아시는 대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때를 기다려라. 우리 오늘 장로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곧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곤고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엎드려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또 다른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한 작품과 함께 네. 방송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은혜로운 시간인데 늘 건강하시고 예. 귀한 작품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